리어들에게 비해서는 4배, 프론트 드랙에 비해서는 2배 정도의 드랙 용량을 갖고 있는 아주 Shut up and sit down. 조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신기한 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. 드랙이 신기한 일 이전에만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비슷하게 드랙이 신기한 일입니다. 이번에는 드랙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일이에요. 스웨덴 아부의 수베란과 카디날 700 시리즈입니다. 아, 이 두 릴은요, 보통 일반적인 프론트 드랙 릴도 아니고 뒤에 리어 드랙 릴도 아닌 드랙이 스풀 스커트에 부착되어 있는 센터 드랙이에요. 다른 말로는 미드 드랙이란 말로 하기도 하고요. 아, 스웨덴 아부 릴 그러면은 그 스웨덴이 자랑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. 유럽 제품으로. 지금도 있죠. 지금은 아부 가르시아 그래서 퓨어 피싱 산하의 그냥 일반 브랜드입니다만 과거의 아부는 1950년대에 아부 앰버서더 베이트 캐스팅 릴을 로 아주 시대를 풍미했고 원심 브레이크를 처음 개발해서 전 세계의 릴 시장을 정복할 정도였고요. 스피닝 릴은 요 카디날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지금도 인기가 아직도 이 남아 있습니다. 거기다가 1980년대하고 90년대를 거치면서 처음에 디자인 혁명도 있었어요. 헨리 드레이퍼스의 각진 디자인으로 한 10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는 포르쉐 자동차 디자이너 아킴 스토르트의 그 달걀형 디자인으로 굉장히 특색 있는 개성적인 릴 디자인으로 뭐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다가 일제 릴들한테 이제 뒤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저도 아 이제 아부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1998년에 갑자기 부활을 합니다. 아, 베이트 캐스팅 릴에는 이 모럼 시리즈가 나오고 스피닝 릴에는 수베란이라는 릴을 내놔요. 그러면서 스웨덴 강철의 견고함 하고 그 신뢰성을 회복을 합니다. 특히 베이트 캐스팅 릴 분야에선 모럼 시리즈가 자존심을 회복할 정도였죠.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. 이 스피닝 릴의 경우는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스웨덴에서 스피닝 릴은 자국 생산을 안 해요. 처음에는 일본, 그 다음에 우리나라, 그리고 중국으로 거쳐가면서 이렇게 제3국 생산을 했는데, 이게 스웨덴 자국 생산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념적인 스피닝 릴이 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독자 설계, 그 당시 지금까지의 모든 그 스피닝 릴과는 좀 다른 특이한 설계를 한 아주 다른 스피닝 릴이었어요. 특히 수베란이라는 말은 이제 스웨덴 말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소버린이 돼요. 소버린 그러면은 황제라는 뜻도 있고 군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스피닝 릴로도 이 베이트 캐스팅 릴처럼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소버린, 이 스베란이라는 스웨덴 발음을 스베이란이든가 아마 뭐 그럴 거예요. 이 스베란이라는 릴이 정말 특이해요. 사이즈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. 1000번, 2000번, 3000번, 4000번. 근데 보통 그러면은 1000번이 제일 조그맣고 4000은 크고 이렇게 사이즈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. 근데 이 수베라는 기어 박스하고 바디가 이 네 개가 다 똑같았어요. 오로지 다른 게 이 릴 다리 스템 길이가 조금 다르고 로터와 스풀만 달랐어요. 그러니까 몸통인 다 똑같은데 권사량만 다르게 네 가지를 내놓은 겁니다.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어박스는 당시 유럽에서 최고라고 그러던 웜기어 들어있었고요. 소재도 드라이브 기어는 황동이고 피니언 기어는 스테인리스 강철이었습니다.
조합은 최고죠. 근데 무겁지만. 거기다 이게 이 몸통 전체가 완벽한 알미늄 일체형 바디예요. 그리고 요 뒷나사만 풀면 몸통 기어박스가 드러납니다. 이런 거는 옛날 이 아부카디날이 동전 하나로 옆에 열고 옆에 로터도 이제 동전 조그만 동전 하나만 있으면은 완벽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 독특함, 그런 편리함을 계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가장 독특한 분야는 역시 이 드랙이죠. 지금까지 다르게 완벽하게 다른 프론트 드랙도 리어 드랙도 아닌 미드 드랙. 그러니까 미드 드랙이다 보니까 드랙이 이렇게 이 스커트 부분에 달려 있고, 보통 프론트 드랙이나 리어 드랙 그러면 드랙 워셔가 요 스풀 안쪽에 조그만 구경의 와시아가 되는데, 미드 드랙은 이 로터 굵기만한 이만한 이제 드랙 와시아가 들어가죠. 그렇다 보니까 리어 드랙에 비해서는 4배, 프론트 드랙에 비해서는 2배 정도의 드랙 용량을 갖고 있는 아주 부드럽고 강력한 드랙이었어요. 뭐 스풀은 원터치식입니다. 스프를 빼보면 요 안에 요 안쪽에 이제 드랙 워셔가 들어있어요. 드랙 워셔 크기가 어떤지는 아시겠죠? 아,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, 이, 요즘 릴들은 이 항상 앞으로만 돌고 뒤로는 안 돌아가잖아요. 근데 뭐 옛날 릴들은 다 이렇게 뒤로도 돌아갑니다. 그러면 이 안티 리버스 스위치가 어딘가에 붙어 있었을 텐데, 요건 이 로터 아래에 붙어 있어요. 이 몸통, 이게 그 안티 리버스 스위치입니다. 이렇게 하면 뒤로 안 돌아요. 이렇게 하면 돌고요. 이렇게 특이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기아도 뭐 황동에 강철에 몸통은 알미늄 덩어리를 탁으로 되어 있는 모노코크 바디에.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. 이건 뭐 제일 작지 않은 2000번입니다만, 이거보다 작은 1000번이 있어요. 작은 게 아니라 이제 스풀이 좀 작은 게 있어요. 4000번도 몸통은 똑같고 스풀만 커요. 그러다 보니까 1000번이 360g이었고요. 4000번이 390g이었습니다. 민물용 릴치고는 유례 없이 무거운 릴이었어요. 이렇게 무거운 릴이 없었죠. 소형 릴인데 제일 작은 게 360g이라고 그러면. 메이드인 스베른. 이 스베라는 1999년 처음 카탈로그에 나와가지고 2002년까지인가 3년간만 만들어 팔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웨덴 제조하는 피닝 릴을 한번 시험삼아 했다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, 자동차로 치자면 아마도 그 컨셉트카를 그냥 그대로 양산을 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라고 할까요? 그런 리입니다.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요 후속 모델의 이제 스베란, 이름이 스베란이 아니라 CD4라는 그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통 곳곳을 전부 플라스틱 수지로 이렇게 바꿔서 가볍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. 성능이 기대 이하였습니다. 바로 망했죠. 이 스베란에 대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, 이게 발매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처음에 나올 때 일반 종이 박스에 넣어서 판 것과 금장 박스에 넣어서 판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종이 박스에 들어있던 건 이제 처음에 미국 시장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는데요. 기본적인 뭐 설명서나 뭐 이렇게 기본 부품,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품 이런 게 같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천으로 만든 주머니가 이렇게 종이 박스에 넣어서 가격이 미국에서 $220였습니다. 25만원 선이니까 지금 요즘 환율이 비싸다 그래도 뭐 그 정도죠. 그 당시에요. 2000년도에. 그래서 20년도 더 된 얘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두 배의 값어치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요게 일본 시장에 나올 때는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. 말씀드린 대로 금장 박스에 딱 들어가 있었고요. 예비 스풀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라 두 개, 그리고 스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스풀 케이스가, 그러니까
스프링이가 세 개인 거예요. 여기에 붙어 있는 스풀, 예비 스풀 두 개, 스풀 케이스, 천 주머니가 아니라 가죽 주머니. 거기다 우스운 게 스웨덴 왕실의 보증서가 들어가 있었어요. 그렇게 해서 금장 케이스에 넣어서 일본 정가 40,000엔이었습니다. 두 배, 미국 판매 가격의 두 배를 받았어요. 이 릴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. 실용성 없다. 그래서 인기가 없었으니까요. 그렇게 돼서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피닝 릴이다.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. 당시 2000년도 막 들어와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제 릴이 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제 릴과 탁 선을 그으려는 그 고유의 설계 그런 걸로 만든 릴이고 엄청나게 튼튼하니까요. 그 뭐 웜기어 쓰는 릴도 없는 뭐 다 없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게 있었고 21세기 들어와서 유일하죠. 그런 릴이었습니다. 이 릴이 잘 만든 명작이었느냐 아니냐 그런 판단은 앵글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를 거부하는 이 도발적인 발상을 그대로 실제로 실현시키는 그런 릴 그런 거에 가치는 부여하고 싶습니다. 그런 릴이 앞으로도 또 있을지 그런 일이 그거는 모르겠어요. 요 릴은요. 이 수베란이 발매된 그 시기에 중저가 릴로 나타난 릴이에요. 요거는 아부 카디날 700 시리즈의 제일 작은 700U입니다. 중저가 릴이에요.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. 역시나 센터들의 요나사하고 요거를 풀면이 빠져요. 뒤가 이거는 원터치 스프리 아니라 돌림은 빠집니다. 이 안에 드래그워셔가 큼직한 게 들어있고 돌려서 세팅. 그때 중저가 릴, 저가 릴로 제일 싼 게 300 시리즈가 있었고 그 위에 600, 그 다음에 여기 700 시리즈인데요. 이 릴은 2007년인가? 그때까지 퓨어피싱 홈페이지에 소개가 계속 돼요.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판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스운 게 이게 제일 싼 게 300이고 600, 700이 이건 그래도 그나마 중저가 릴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릴은 워낙 안 팔렸는지 그 가장 싸다는 300 릴보다 더 싸게 거의 재고 처리 떨이 판매 정도로 팔리는 릴이었어요. 당시에 제가 일본에 후쿠오카에 갔었을 때 낚싯방을 들렸는데 이게 가운데 매대에 이렇게 쌓아놓고 딱 4,000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. 그래서 샀습니다. 뭐 내부 기어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이 가운데 이 센터들의 그다음에 뒷뚜껑만 나사 하나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수베란의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. 다만 이제 소재가 한참 떨어지죠. 기어가 뭐 적당한 다이캐스팅, 아이언 다이캐스팅 그런 거고 정밀도도 뭐 거의 뭐 최하 수준이고 뭐 그런 릴입니다. 하지만은 그 퓨어피싱 산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이름 있던 그 유럽 브랜드들이나 미국 브랜드들의 릴들이 그 당시 벌써 중국에서 제조하면서 일본의 다이와 시마노 릴을 뭐 거의 베끼는 수준의 릴 겉모습만 다르고 속에는 다 비슷비슷한 그런 릴이 나오고 있을 때 요거 하나만 특이하게 유러피언 감성을 뭐 그대로 살렸다고 그러면 좀 우스운 표현이 되려나요? 특수 구조,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스피닝 릴이었어요.
이 700U, 뭐, U니까 울트라 라이트겠죠? 이쪽은 195g입니다. 요거보다 하나 큰 거가 702가 235g 정도 나오고요. 우리는 스페어 스프리 하나 더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 저렴했습니다. 특이하게 이건 센터 드랙을 수베란에서는 미드 드랙이란 말도 썼는데 이건 왜 그랬는지 스태미나 드랙이라는 말을 붙여놨더라고요. 조그마지만 뭐 드랙이 엄청나게 힘이 좋으니까 그랬겠죠. 그건 그리고 스프를 분리하는 게 이건 원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빠집니다. 캐트리지식이에요. 베요네트 캐트리지식. 이거 디자인이 조금 비호감인 것도 있어요. 이상하게 구불구불한 곡선 디자인을 집어넣고요. 이 학원은 이 수베란을 흉내를 낸 이 특수 기능 위에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. 이 오실레이션을 이 들락날락하는 이 수베란은 오실레이션 기능을 이 안에 크로스 기어를 사용을 했어요. 그런데 요거는 중저가 릴에 많이 사용하는 당시에 그 캠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캠이 요렇게 S자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S자 캠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S자 캠이 아니고요. 특이하게 요렇게 팔자 모양으로 생긴 팔자형 캠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설계였습니다. 다 좋은데 이 정밀함이 좀 굉장히 아쉬운 릴이었어요. 중저가 릴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 수베란과 요 카디날 700 시리즈 이후에 구조가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스피닝 릴은 제 기억엔 아직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 릴들 좋은 릴 많잖아요. 시마노 다이와 뿐이긴 합니다만 실용적인 릴이면서 욕심을 더하자고 그러면 정밀함도 있는 실용적인 릴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욕심을 더한다고 그러면 하이엔드 릴인데 이 수베란처럼 뒤뚜껑만 딱 열면 앵글러 자신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정비할 수 있는 구조의 릴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텐데 말이죠.